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벌써 이 방송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사실 많은 그 기업들이 상반기보단 더 혁신성장에 어떤 성격을 띠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모시도록 시청자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모시는 업체도 사명부터 회사명부터 모든 뿌리 끝까지 혁신으로 무장된 아주 진정한 혁신기업,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놈들 연구소에 최연철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께서 혹시 제가 모드에서 이렇게 회사 명칭을 이렇게 소개할 때 네. 시청자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놈들 네. 연구소, 당신 그 이렇게 잘못 얘기한 게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놈들 연구소 어떤 궁금증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것부터 네.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제가 이놈들 연구소라는 회사명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이름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저희 이놈들 연구소의 이놈들은 이노베이션 메들리의 약자입니다. 아, 이노베이션 메들리. 혁신을 네.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네네. 기존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나의 서비스가 회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케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서비스가 자주 변경이 되거나 피버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회사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지속적인 혁신을 창조해내자라는 의미에서 좀 재미있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까 그 이렇게 이노베이션의 메들리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는 그러면 도대체 이놈들 연구소는 뭐하는 업체인가 주력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거 지금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같이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총 두 가지 군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네네. 그리고 이제 귀에 착용해서 들을 수 있는 히어러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계줄인데요. 이 안에는 인체를 통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인체 전도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히 통화가 왔을 때 손가락만 귀에 대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사용자만 들으면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손가락만 귀에 대면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히어러블 제품에 들어있는 기술은 오픈 이어 컨트롤이라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니게 되면 주변에 차가 오는 소리라든지 네네. 장애물이 있는 소리를 못 듣게 돼서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매년 한 18만 명 정도가 이로 인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에 이어폰을 끼더라도 주변 소리를 귀에 껴있지 않은 것처럼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담겨 있어서요. 네. 자전거를 타든 조깅을 할 때도 음악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마디로 손끝에 의해서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여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이렇게 손만 대면 통화할 수 있다 하는 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요. 저는 뭐 네. 그 제품명이 하도 이상한 거라 한파 들고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반복하지 못하겠습니다는 이 시청자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 내용의 기능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저희 인체전도 기술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저희가 음성 형태를 그 진동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잘 전도되는 형태의 진동을 만들어서 손목에 인가하게 되면 이 진동이 손끝으로 퍼져나가서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내고요. 네네. 이때 사용자가 손끝을 귀의 트라거스라고 하는 이주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귀 안의 공기가 확보되고 손끝으로 온 진동이 그 귀 속의 공기를 흔들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이 소리는 고막을 통해 사용자가 듣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젊은 분들이 요새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일단
최은철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주 유수의 그 이렇게 대기업에도 있으셨다 그러시면요. 네. 그래서 창업하게 된 동기 같은 거 이런 걸 좀 같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체전도 기술은 네네. 삼성전자 내부의 기술 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기술 리더로서 6명의 임직원들과 기술 연구 개발을 했고요. 네네. 한 1년여간의 기술 개발 끝에 사내에 있는 각종 공모전이나 전시회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네네. 이제 C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삼성전자 최초로 스핀오프한 이제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예, 예. 저도 이렇게 그 자식을 그 키우는 입장입니다는 좋은 학교 나와서 삼성전자 하면 아무리 그 좋은 기술을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을 걸 생각하는데요. 네. 그 극복하고 이렇게 창업을 한 데 특이한 그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함께한 동료와 그리고 네네.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일반적인 창업이라고 했다면 저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내려놓고 창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스핀오프 분사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용기를 내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분사 제도, 사내 벤처 제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창업과는 다르게 이미 대기업 울타리 내에서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술 검증을 통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기술 개발의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또한 연구 개발을 같이 했던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의 믿음과 네, 그런 제품에 대한 확신 때문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기가 아주 굉장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주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미지를 깨끗하게 이제 관리하기로 네. 아마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그 삼성전자의 스피너 분사체제를 하더라도 혹시나 이놈들 연구소 하면 이 이놈들 연구소 어떻게 괜찮냐 하는지 논란이 없었습니까? 혹시? 이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같이 창업하는 공동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사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잘 없더라고요. 네, 네. 대부분 다 영문식으로 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것만은 관찰을 시켜달라 해서, 네. 그 이놈들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별 네. 문제 없이. 아마 그런 기업이 육성하려면 아마 기술과 아이디어 이런 분야가 아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소, 자체 연구소도 갖고 있다면요? 네, 되게. 맞습니다. 그 연구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간단히 좀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회사명에 연구소가 있는데 또 연구소가 있는 게 좀 그렇죠. 이상하긴 그것도 이상하죠. 네네. 사실 그 저희가 창업을 하다 보면 아이템이나 서비스보다는 그걸 구현하는, 그거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대학 연구소 같은 느낌의 회사를 만들고자 해서 이놈들 의미의 연구소를 붙였던 건데요. 지금 별도로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앱, 서비스까지 한 10명 정도에 되는 엔지니어들이 함께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나 이놈들 연구소면 보통 연구소는 스텝으로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네. 저렇게 훌륭한 제품이 나오면 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지 회사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엔지니어로서 좀 많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체전도 기술이 지금의 진동 기반이 아니라 저는 뇌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피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환청을 들리게 하는 기술을 처음에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사물을 만졌을 때 사물이 내는 소리를 다른 사람 없이 귀에 아무것도 없이 들을 수 있다라는 혁신성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체험에 저희한테 최우수 과제로도 선정을 해주시고 근데 전시회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사용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좋은 기술이지만 체험은 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혁신성이 있는 기술도 사용자들이 실생활에 쓸 수 없는 기술이면 좋은 기술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진동 기반으로 피버팅을 하게 됐고요. 네네. 이 좋은 기술이 결국 사용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드리려면 제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 기반의 회사이지만 제품을 꼭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혁신하면 맨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는 나중에 보면 박수를 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정하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뭐 수상이라든가 이게 많았다 그러시는데 그런 수상 경력 같은 거 좀 본인이 쑥스럽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운 게 맞긴 한데요. 사실 회사의 설립조차도 수상을 통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아, 예, 삼성전자 예. 내부 공모전에서 제가 제안했던 기술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스핀오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2016년 CES와 IFA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전시에 나가게 됐고요. 거기서 각종 혁신상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에서 선정하는 그런 상들도 뭐 탑 웨어러블 탑 10, 뭐 탑 3 이런 상을 많이 수상하게 됐고요. 가장 최근에 수상했던 내용은 이제 루이비통 그룹 LVMH라는 아, 예. 루이비통 그룹에서 저희 제품을 혁신적인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지난달에 프랑스에 초청받아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짧게 지금 최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는 한마디로 혁신이다. 아주 혁신을 몸에 배어 있음 이런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혁신의 시작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서 네. 나오는지 이 방송을 네. 보시는 분이 젊은 사람 창업을 구성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요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인체 전도 기술을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네네. 스마트워치가 처음 이제 출시됐을 때쯤에 함께 하고 있는 얼리어답터 친구가 자랑 삼아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샀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데모를 보여줬습니다. 네네. 처음엔 자랑 삼아 시작을 했는데 이 대화 내용 중에 이제 수줍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민망해하는 모습을 봤었고요. 근데 이런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폰에 대체할 만큼 강력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체하려면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기능인 통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블루투스나 기타 장비 없이 이 웨어러블 하나만으로 개인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저는 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아니면 생활 가운데서 이슈나 문제점들, 불편한 점들을 메모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하거나 논문을 보거나 특허를 봤을 때 아, 기존의 문제점을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매칭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들을 이제 삼성에 있을 때도 약 20건 정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지금의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혁신성장이지만 이전부터 창조경제 비슷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 대표님 같은 그런 이렇게 혁신을 꿈꾸는 메커니즘 같은 거 여기 좀 매뉴얼 돼서 좀 이렇게 네. 다른 데 좀 공급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사실 회사의 독특한 회사 문화가 하나 네네. 있는데요. 그거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 문화는 아직까지 실행한 적은 없지만 저도 삼성 대기업에서 스핀오프 했듯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가지고 분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대기업에서 약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창업을 꿈꾸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창업에 많이 실패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능력 있는 팀원들이 합류해 준 것 자체가 그분들도 창업에 대한 욕심과 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제품으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고 향후에 실제로 또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거기에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인원들 연구소가 이게 혁신이다 뭐다 하니까 아까 잠시 이렇게 기업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긴 했습니다는 시청자분이 더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기업의 최현철 대표님이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쪽의 기업 내 문화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그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술 네네. 개발에만 이때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물은 프로토타입까지라든지 아니면 논문으로 특허로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었었는데요. 이런 기술을 제품으로 기획하고 실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장기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약 2년의 시간이 들었는데요. 네. 이 2년 동안 저희가 포커싱한 것은 이것들을 약간 프로세스화를 만들자. 보통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른 제품화해서 빨리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단시간 안에 제품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을 또다시 답습해야 되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은 기획부서부터 제품화하는 그 단계 단계를 약간 포맷도 만들고 형식적인 것들도 만들면서 좀 더 다음번 제품에는 빠르게 서클을 돌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웨어러블 그 히어러블 제품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만에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혁신에서 처음에 가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거지만 한국의 기업 내 문화라든가 견제 심리 이런 심리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이후에도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문제고 네. 또 혁신 성장을 꼭 비울 때 정부 당에서 그걸 좀 사전에 제고해 시켜주면 네. 보다 그 최현철 같은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네. 혹시 위기 국면 같은 거 이런 거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점이나 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조 기반, IT 기반의 제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노력하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하냐에 따라서 네네.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하드웨어 기반,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떤 파트너들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 설계뿐만 아니라 레이아웃 그리고 이거를 SMT 프린팅하고 사출해서 조립하고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 파트너 중에 한 파트너라도 잘못 만들면 전체 제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도 원래는 1년여 개발을 하면 제품이 완성된다라고 로드맵을 잡았었는데요. 1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두 번의 파트너에 대한 실패 때문인데요. 한 번은 이제 블루투스 칩, 여기 안에 블루투스 칩이 들어가는데요. 좀 독특한 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네네. 통화와 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듀얼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 자체가 많이 있는 칩이 아니다 보니 특정 칩 업체에서 이 칩으로 저희 걸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구현을 해보니 이 칩에 문제가 많았고 그 버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6개월에 대한 시간을 낭비했던 적도 있고요. 네네. 양산 업체도 이렇게 가이드를 줘서 양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출 들어갔더니 100% 불량이 났더니 그러면 못하겠다 라고 이제 발뺌을 해서 그것도 이제 한 4, 5개월 지연이 됐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를 만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좀 연합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그 실패를 허물어서 우리가 이후에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그 타산지석을 삼는데 최현철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임직원분들이 어떤 각오라든가 해서 네. 실패를 통해서 많이 그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네. 이렇게 체험적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사람이 좋다고 회사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대응해 주시는 분들도 실제 그 회사에서
기술이 부족하거나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드롭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는 한 곳에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의뢰하는 문화들이 좀 생겼고, 그게 저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하드웨어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조뿐만이 아니라 유통, 물류, 뭐 영업까지도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네네. 사실 이런 파트너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시작했지만 그 외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제조 기반의 이런 정보들을 다른 스타트업들에게 좀 전달해 주려고 많이 모임에 참석하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을 위해서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특히 해외에서 러브콜이 많다 그랬는데요. 네. 이 이놈들 연구소에 이렇게 글로벌 계획이라든가 향후 계획 같은 거 이런 쪽을 지금 세계가 하나니까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체 전도 기술, 손 끝으로 통화하는 이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통화를 위한 용도가 아니고요. 사실 AI형 웨어러블을 만들기 위한 목표입니다. 사실 AI 스피커,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은 공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은 두 개 내지 네 개의 마이크를 쓰더라도 5m 내지 6m 거리에서 현저히 음성인식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스피커가 있는 위치까지 가서 질문하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궁극적인 AI의 형태는 웨어러블 형태로 가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물음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에 가면 이제 아무리 멀게 해도 그쵸, 1m 내기 때문에 음성인식률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만 본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회사들이 이 형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이라든지 한국, 중국 통신사들이 이 AI 형태로 적용하기 위해 저희 기술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으로도 출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 핵심 기술로 라이센싱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방송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최 대표님이 워낙 매력적이고 회사 자체가 워낙 그 혁신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성장이 뭔지 좀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 기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 사용자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에서 제품화되는 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국이 혁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단계에서 어떤 정책 건의 같은 거 네. 지금 최 대표님 같은 사람이 많이 좀 나타나기 위해서 좀 정책 단계에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문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정책당주에서 최 대표님의 어떤 조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해외에 많이 나가보지만 한국도 스타트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비옥한 토양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고민이 드는데요. 일단 그 정책적으로 많이 스타트업을 장려할 때 하는 것이 이제 공모전과 메이크업 스페이스,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모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장 하나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을 받아서 이것이 매출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간의 기술 교류나 제품 교류가 될 수 있는 중간에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또 하나는 공간에 대한 것도 많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국에도 많은 이제 창업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것은 이 창업 공간들의 인프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주변에 은행이나 뭐 그런 사무용품을 살 수 없는 만한 외진 곳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저렴한 인건 임대비도 있지만 좋은 인재를 영입해야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좋은 인재들은 사실 교통도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런 곳에 있어야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데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들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어서 많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관심 갖고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꼭 거쳐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네. 나오실 걸 대해서 네. 지금 앞으로 개인적으로 최 대표님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계획 이건 시청자분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1년이 지연돼서 이제 웨어러블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약 220만 불 정도 선주문을 받았는데요. 220만 불이요? 네, 네네. 이 백커분들이 1년 이상 좀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네네. 7월부터 배송이 시작이 돼서 좀 더 이 저희 제품을 좀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더불어서 저희의 히어러블 제품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잘 이놈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그 방송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워낙 이렇게 우리가 형식에 구애돼서 이 최원철 대표님과 아니면 최원철 대표님 운영하시는 이렇게 이놈들 연구소를 보면 아마 이 자체가 사실 그러한 그 혁신에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오늘 자유롭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청자분께서 누가 됐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한국의 인재 그다음에 좋은 혁신을 실천하는 이런 기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꼽히려면 뭐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합니다는 국민분들이 아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놈들 연구소 이렇고 최원철 대표님에게 아끼는 게 뭐냐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사주는 것보다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여서 이런 젊은 분들이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경제의 처한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바라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도 이놈들 연구소 최원철 대표님 가장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당부하면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세요.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종결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최원철 대표님 모시는 시간을 꼭 시청자분들께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